백화점 구경가 이러더니 아무 생각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백화점 3층에 고금, 목물랑 만년필이라든가 문구 있잖아요. 네. 명품관. 거기를 바로 올라간 거예요. 쭉 들어오는데 롤렉스점에 갔는데 그 가운데 롤렉스점 그 매점 가운데 전시대 이렇게 유리관 있는데 거기에 조명 막 돌아가는 게 있어. 있지. 시그니처 뭐 이런 거. 그걸 귀신이 보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남녀 시계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7천만이 넘어가요. 우와. 어머. 그치, 그 정도 하죠. 그 당시에 96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는데 완전 보고 쭉 보더니 나중에 갈 때 또 기록 오는 거예요. 또 보고 있는 거야. 사줘. 이거 사줘잖아. 사줘. 이거 사줘. 순간 저 사람한테 분명히 혼기가 찬 아들이나 딸이 있구나. 어? 왜 본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어? 왜냐? 북한에서는 맞아요. 우리 같이 다이아몬드 주, 반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계. 시계고 예물로 시계를 뭘 주냐가 그 혼사의 척도랑 아주 척도장. 맞아. 거의층이니까. 거의층이니까. 그렇게 진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 선택. 야, 부동산 누가 결혼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어, 얘기해봐. 그러더니 아들하고 딸이 한 달 간격으로 올 가을에 가린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뭐가 스쳤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언론에 그 스위스 시계 조합에서 홍콩하고 우리나라에 진품을 감별하는 10명의 전문가를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스위스의 시계 조합을 통해 나오는 홍콩하고 우리나라의 그 수전 양보다 8배, 800%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8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계조합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래? 전문가들도 분가. 분가를 못하겠다 이거야. 아, 너무 잘 맞네. 근데 그거를 신문에 안 적인 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그 시계 골목에 저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울주 잠깐 다녀온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시계방 갔죠. 그랬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우와. 똑같은 게 케이스까지. 비싸요. 그래서 사장한테 얼마야 그랬더니 700을 달래요. 700만 원이요? 비싸네. 나는 어디다가 700 달라고 하냐고 봤더니 700이요. 이건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똑같다는 거야. 그것도 명품이네. 얘네가 빨리 이렇게 합시다. 400까지 되더라고요. 세트가 400까지. 반으로. 반값으로 허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이튿날 서울 갔던 기념으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무슨 방에 들어가 주니까 지금까지 보는 보았던 그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아니야? 동생 아니야? 알려줘. 오, 달라졌어. 입이 김 밑에 걸리고 막. 제명이가 없어요. 나부터 때 첫 번째가 박 선생. 내가 공화국 법이 허용하면 내가 도와주겠어. 야, 결국 스위스의 알사의 시계 두 개가. 와.